가지고 참 우리 이웃집 오빠같이 생겼어. 진짜 나 오빠를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해. 근데 나 어떻게 보면 나도 남자같이 생겼는가 봐요. 아니 그리고 나는 이상한 게 대시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러는 거야 오빠? 모생인 거야? 이 정도만 된 거 아니야? 괜찮아지. 뭐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몸무게가 48kg인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시기 한다니까. 이래봬도 내가 있잖아요. 가지 말하고 있다. 이래봬도 제가 있잖아요. 목포 일로에 품바 미인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요 제가 당당하게요 대상 받았어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줘봐. 근데 거기에서 상금 500만원 받았네. 근데 그 상금 500만원 갖고 남자 만나고 술 먹고 이런 거 한 거 아니오. 진짜 우리 애들이 혼자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하는 우리 애들하고 우리 엄마 혼자 계신 독거노인들하고 거기에다가 그 자체에다가 10분도 안 쓰고 다 기부했다오.
이럴지도 박수 한번 쳐줘. 사람이 있지. 콩 한 조가리를 나눠 먹네, 못 나눠 먹네 하지만은 내가 마음이 비우면은 한 조가리도 나눠 먹을 수 있어. 예? 양은 많지 않지만 그게 마음이잖아요. 베풀고 나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요. 왜? 저는요, 우리 여러분들께 배웠어요. 진짜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사랑 주시니 저도 무언가 베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면 얼굴이 이게 미인 품바에 좀 어울리는 얼굴이었는가 봐요. 네, 그래서 1등 먹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랑 변치 않고 우리 여러분들께 많이 베풀고 살라고 그럽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내일은 평일날이라 마음을 비우기는 했는데 이렇게 자리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끝날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지 말라고 애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가지마 준비됐으면 가자.
이게 두려워. 이 노래를 하면서 이것을 전달을 많이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 전달이 잘 되려나? 안 되려나? 예. 근데 어떻게 내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전달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쁘지는 않지라. 들리기는 하지라. 예. 괜찮아요. 그러면 이 장구 준비할 동안에 우리 엄마 여기 동네에 사셔요? 뭐라고요? 여기 동네에 사시는구나. 우리 엄마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우리 친정엄마도 저기 해남 땅끝에 있거든요. 친정엄마가 진로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여기 장구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친정엄마라 생각하고 이 예쁜 노래 한 곡 할게 엄마. 이? 가자 찔레꼬. 서갖고 노래 부르는 인연 이름이 알아요라 알아. 엄마 누군지 알겠어? 알아. 네. 아유 저기 강깨는아 뭔 쬐깐한 것이 노래하고 북치고 장구치더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기 밑에 가니까 알아라고 그러더라. 그거 알고 있냐? 알아라고?
네, 거기 놀러 한번 가자. 그러고 비 안 오는 날은 바람쐬러 한 바퀴 싹 돌러 여기 내려와요. 아셨죠? 예. 네, 이렇게 멀리 가지 마시고 얼마 줬어. 그냥 얼굴도 보고 박수도 치고. 예. 네, 건강이 별거 없네.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어느 정도 이렇게 하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픈 분들도 많고 또 우리 할멈도 그래. 우리 엄마도 조금 다리 아프고 그러는데 많이 운동을 해야 돼. 예,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운동도 해야 되고 많이 참을 것도 많은데 꼭 그거를 지켜야지 돼. 예? 그리고 여기 우리 이제 우리 감독님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예, 영상으로 잘 보고 있지요. 예, 홍황. 예, 절대 아프지 마시고. 예, 그러면 엄마 제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언니 오빠들은요 저를 봤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동네 분들은 잘 못 보셨는데 제가 북 장구를 조금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무지하게 빨리 치네. 우리 식구들은 막 멋있게 치는데 저는 멋있지는 않고 아주 빨리 치는 북 장구의 고수 제가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엄마들 오셨으니까 우리 엄마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선마을 선생님으로 해가지고 장구 한번 인사 한번 드릴게요. 그런데 박수 소리가 중간에 나오면 전에 했던 예, 미운 사람을 해갖고 대급 한번 살짝 흔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왔어요. 준비 됐습니까? 그럼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가자.
한 3일을 그냥 바로 여기다 올려야 돼. 우리 엄마가 이제 간이 앉는 건데 박수 쳐주고 감사해요 엄마. 네, 이제부터 나는 시작이네. 네, 우리 식구들은 더불어서 뭐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하기는 하는데 나같이 막 이렇게 살 빠지게 빨리는 안 쳐. 나는 어떻게 치다 보니까 빨리 쳐졌어. 근데 우리 식구들이 뭐라 하냐면 그때마다 그님이 왔대. 근데 그님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지껏 시집도 먹고 혼자 일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부여에 오니까 기운이 너무 좋아. 아무래도 나 시집 갈라나 봐. 네. 근데 시집 가도 걱정이야. 나 진짜 37번 봤어. 거짓말 안 하고. 근데 마지막에 어떤 분한테 이제 우리 엄마가 86 잡수셨어. 그래갖고 효도를 해야 되겠길래 이제 진짜 이제 시집 가버려야지 딱. 근데 삼복 좀 놔둬요. 네. 그랬는데 아니 이제 시골이니까 막 좋은 데 못 가잖아. 그래가지고 나이는 조금 있다고 소리는 들었는데 다방에서 만났어. 다방. 엄마 다방이 어딘지 알지? 커피숍이 아니고 다방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늦게 갔는데 딱 가니까 이 중절모를 쓰고 있는 어떤 남자분이 딱 앉아있더라고. 근데 다방에 사람이 없으니까 딱 그 사람이 맞아. 그래갖고 이제 조신하게 이렇게 걸어갔다. 그런데 내가 딱 인사를 하니까 내가 조금 마음이 들었는가 봐. 네. 그런데 싹 웃더라고. 그러고 본게 세상에 앞에 이빨이 무엇이 다 빠지고 없네. 얼마 놀래보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어쩌냐. 그래갖고 이제 이쁘게 이제 이렇게 앉았어. 딱 앉았는데 아 글쎄 그 사람 나하고 얘기하려고 중종모를 이렇게 딱 벗어서 놓는데 여기 앞에 있는 맞박이 다 벗겨져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여팔아갖고 여기다가 머리 심어주면 되겠지 했어. 그래갖고 내가 혹시나 궁금해갖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67이래 67인데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본게 이빨은 몽신 어디 가불고 없고 머리는 다 벗겨져갖고 찾아보기가 없어. 그래서 내가 꼭 한 가지 물어보고 싶다 했더니 다 물어보래. 그래서 뭐라 했냐면 나도 이제 시집 간디 어? 엄마 알지? 한 달에 몇 번이나 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간지 알아?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아 글쎄 내가 최선 다해갖고 한 달에 딱 두 번 해줄 수 있대. 첫날하고 보름. 그래갖고 어떻게 해. 엄마한테 효도를 해야 되고 있고 이제는 우리 엄마가 너무 편찮으셔서 아마 오래 계시지 못할 것 같아갖고 그냥 섬본 김에 시집 가려고. 그래갖고 상견례까지 다 끝났어. 우리 집에 자기 집에 그 기다리고 있어. 내가 12월 22일 날 결혼식해. 엄마 올라. 뭐 그래도 옛날 말에 그러대. 어? 성질 더럽고 돈 많은 새끼보다 마음이 착하고 돈은 없어도 같이 정붙이고 산 것이 좋다고 그러대. 그래서 그 생각을 위로 삼아갖고 시집 가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생겨갖고 그렇게 노인네 시집 가면 쓰겄어. 근데 우리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빨도 없고 머리빡도 없는 사람한테 시집 가네. 한 달에 두 번씩이면 뭐 괜찮았지 뭐. 네. 엄마 제가 그래도 우리 어르신도 건강하시고 우리 그 부여에 인사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정말들 다 건강하시고 정말 이 몹쓸 코로나에 걸리지 마시고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것이요. 저는 저기 땅끝 해남에서 왔어요. 땅끝 마을 해남에서. 근데 해남에서 누가 나한테 물 좀 줄 사람 없어 해갖고 인사 한번 드리는데 이 노래를 끝으로 하고 북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을 축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자! 월출고 모기끼리 구비구비 돌아서 나 여기 찾아왔네 해남 안에서
Thank you.
어떻게 이쁘게 나오요? 괜찮아요. 내가 한 3일 동안에 진짜 북치는 품바 알아. 이놈 한번 인사드리려고 무더니도 애도 썼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흙에 살리란 말이야. 흙에 살리라. 흙에 살리라. 하, 내가 오늘 막걸리 한잔 먹으러 는갑다. 기분도 좋다. 우리 엄마들하고 있을게 좋네. 우리 형님들이 진짜 시간아 천천히 가라, 시간아 천천히 가라. 내가 오늘저녁 일찍 가서 내일 출근해야 된다. 시간 잡아놓고 싶죠, 오빠이. 미안하다, 오빠. 그래도 우리가 오랜만에 얼굴 본 건데 시간 조금만 더 내라. 조가 산다 집을 지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내 남들은 고향을 버린다. 고향을 버린다.